자, 여러분 이제 5강입니다. 5강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써먹기 좋은 게리직 용어 중에서 특히나 더 많이 쓰실 건데요. 우리 지금까지 배우는 내용 게리직 특화 용어들을 배우고 있죠. 그러한 표현들 중에서도 보험에 관련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편 업무를 할 때요. 귀중품 같은 것들 혹은 중요 문서 같은 것들은 보험에 들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이 가입된 우편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한번 하고 왔죠. 그리고 게리직 업무 자체에 보험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과목에도 보험이 있죠. 이때 등장하는 그러니까 보험 업무에서 처리해야 할 많은 단어들이 오늘 이 시간에 중복으로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앞으로 진도를 나가서 저기 보험 업무를 하실 때 혹은 보험 독해를 하실 때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이 시간에 좀 집중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부터 보도록 하죠. 우리 예문에 등장하는 단어들인데요. 있으나 없으나 제가 필요한 것들은 따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만 볼게요. 우리 1번에 보면 insurance 있죠? 보험이라는 뜻이에요. 2번에 insure 있죠? 요거 하고요. 저기 오른쪽으로 가셔서 31번에 있는 단어 좀 볼까요? insure 비슷하게 생겼죠. 자, sure이라는 단어는 확실한이라는 거죠. 확실한. 거기에다가 en을 쓰면요. en은 make의 뜻을 갖는 접두어예요. 뭐뭐 하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만들어 주는 거니까 보증하다, 보장하다라는 뜻이 된 거고요. 이걸 i로 바꿔서 만들면 보험에 들다라고 해서 특별하게 사용을 하도록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en을 써서 insure 하면 보장하다고, in을 써서 insure 하면 보험에 들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가 조금 있을 건데요. 5번에 estimated라면 평가된이죠. estimated value라고 하면 평가액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보험에 보시면은 이제 평가하는 과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종종 등장하는 단어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자, 다른 단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아래쪽으로 가서요. priceless. 우리가 이거 9번 말고 8번에 있는 단어도 보시면 invaluable인데 귀중한이죠? 이거 한번 제가 설명드렸는데, in이 나세음이라서 valuable, 귀중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귀중해서 가격을 매길 수 없는이라는 뜻으로 했다 그랬죠? 자, 이 priceless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아니다라는 의미인데요.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은 약간 고가를 나타내거나 중요한 뭐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들을 배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 업무를 할때 그런 것들을 우편보험에 들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다른 단어들 쭉 읽어보시고요. 34번에 보면 reimburse 있죠? 변상하다라는 뜻인데요. 비슷한 말이 compensate라고 있어요. 예문에 등장할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상하다라는 단어고요. 손실이나 분실을 나타낼 때는 loss인데요. 분실된 것 이렇게 나타낼 때는 lost를 사용을 합니다. 자, 뒤에 부분도 볼까요? fee, 요금이라는 뜻이죠. 이 요금에다가요, 앞에 매달이라는 의미로 monthly를 붙이잖아요. 그럼 monthly fee니까 매월 납부하는 요금, 납입료라는 뜻이 돼요. 납입료. 그걸 뭐라고 해요? 보험료라고 얘기하죠. 보험료를 나타내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프리미엄이라는 단어입니다. 프리미엄 좋은 건줄 알았는데 보험료라는 뜻이 있어요. 자, 나중에 등장할 때 보험 업무할 때 엄청나게 많이 보실 단어라서 미리 알려드릴게요. 자, 클레임이라는 거 있었어요. 소포를 찾으러 왔어요 할때 클레임이었는데, 보험 업무를 할 때는 보험에 가입하다 혹은 보험금을 청구하다 할때 청구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청구 클레임이에요. 자, recommend 추천하는 거예요. susceptible 민감한 예민한인데 요게 영향을 받기 쉬운이라는 원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initiate 우리 이니셜 얘기하죠. 머리 글자에 대해 initiate 시작하다 start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읽으면 아실 거라서 자, 오늘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인슈런스가 소포 보험에 특화된 거라서 오늘 내용은 길지 않아요. 왜냐면 보험 업무 따로 해서 그때 많이 배우시기 때문에. 다만 용어들은 중복 등장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용어에 집중해서 수업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1번 그 봅니다. Hi, can I get insurance?
insurance for 이거 무슨 뜻이에요? Get insurance 보험에 들다예요. 뭐뭐에 대한 보험에 들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죠? Get insurance for my package 보험에 제 패키지에 보험을 들 수 있을까요? Certainly. 그럼요. 물론이죠. Could you please provide me with provide A would be 맨날 나오죠. 저한테 제공해 주세요. More details about the contents. 자, 내용물에 관해서 그 세부상 and their estimated value. 그리고 평가액에 대해서 즉 값어치에 대해서 정보를 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ure, it contains some antique 하면 옛날 거 얘기하는 거죠. 골동품, jewelry, 보석이 있어요. With an estimated value of 자 $2,000나 된대요. 자 $2,000의 평가액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estimated value라고 표현을 했어요. We have insurance coverage. Coverage가 뭐냐면 보장 내용이죠. 보장 내용을 coverage라고 얘기합니다. Available for up to 자 가능해요 뭐뭐에 대하여 가능하다 for이고요 up to 어디 어디까지요 $5,000까지 가능한 보장 내용의 보험이 있대요 그리고 추가 보험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아직 보험에 들어가기 전이라서 쉬운 단어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로 교체하셔도 됩니다 자, for your package, additional insurance fee for your package, 추가 요금이 있는데요, would be $10 정도가 됩니다. Would you like to add insurance? 그때 뭐라고 해요? 보험을 추가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보험을 추가해드릴까요? 자, 이제 유사 표현들 봅시다. 보험에 들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유사 표현을 통해서 감을 잡아 봅시다. 사실은 insure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명확하죠. 그래서 insure 혹은 insurance라는 단어만 봐도 우리가 보험에 관련한 글이구나라는 걸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insurance나 insure를 둘러싼 걸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do you want to insure your package? 동사 자체로 사용을 했죠? 소포 보험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I'd like to insure the package. 제가 보험에 들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니면 it's insured라고 해서 보험에 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does it include? include 하면 포함하다죠? 그래서 insurance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insurance를 둘러싼 동사들이나 아니면 다른 표현들이 조금 조금씩만 바뀔 뿐이지 insure는 그대로 있죠. Can I insure it? 해서 동사를 썼어요. 보험에 들 수 있나요? 아니면 how much insurance is included? 얼마짜리 보험에 들고 있나요? 혹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Can I have the package insured? 자, 요거 보실까요? 나중에 문법 시간에 배우실 거니까 지금은 간단하게 have라는 동사가 들어가고 뒤에 물건이 나오죠? 그러면 PP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면 물건이 PP된 상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Can I have 하면 뭐뭐 해도 됩니까? 이런 얘기고요. My package, 내 물건이 insured라고 하면 보험에 들도록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would you like to purchase insurance for? For 뭐뭐에 대하여 라는 뜻이겠죠? 이 소포에 대해서 purchase insurance에서 보험을 구매하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가만 보니까 insure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요. 그냥 insure, 여기다가 제가 좀 적어볼게요. 그냥 insure 동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insurance라는 말 앞에 동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구매하다 purchase라는 걸 쓰기도 했고요. 아니면 be 동사를 써서 be 동사 insured라고 하기도 했고요. hav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PP 형태로 insured라고도 표현하기도 했고요. 아니면 지금 조금 더 넘겨볼까요? 자, are you interested in insuring 했어요. be 동사 나오고 interested in ing 하면 뭐뭐 하는데 흥미가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be interested in insuring 이라고 표현을 해서 보험을 드는데 관심이 있으세요? 라고 했고요. 여기서는요. add insurance 사용했죠. should I add? 제가 더해드려야 될까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사를 add를 사용을 해서 더하다.
insurance 이렇게 표현해서도 보험을 어떻게 추가하다, 구매하다, 보험에 들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을 한 거죠. 다 들어있고요. 여기 want를 사용하기도 하고 need를 사용하기도 하고 I would like를 사용하기도 해요. 공통적으로 뭡니까? 동사나 아니면 패턴은 조금 바뀔지언정 전부 insure이라는 말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보시고 보험에 관련한 표현들을 알 수 있구나라고 감을 잡으시는 겁니다. Do you want to add insurance to your packag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언제는 to를 쓰고 언제는 for를 써요? for는 대상을 향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for your package 하면 당신의 소포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드릴까요? 이런 얘기고요. to your package라고 하면 당신의 소포에 보험을 들어드릴까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죠? 네, 뭐뭐에 대하여로 할 건지 그 대상을 직접적으로 뭐뭐에라고 표현할 건지 요 약간의 뉘앙스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do you want to insure this package? 라고 해서 동사로 썼죠? 드시겠어요? Would you like to add insurance to your shipment? 자, 패키지가 아니라 이번에는 당신의 물품을 이렇게 shipment라는 동사로 사용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add insurance 해드릴까요? 이런 얘기고요. Do you want 대신에 이번엔 need를 쓴 것 뿐이에요. Insurance for this item. 이 물품에 대하여 보험을 추가하시겠습니까? 자, would you like to protect? 이번엔 동사 뭘 썼어요? protect를 썼죠. 보호하다. 당신의 발송물 혹은 소포를 보호합니다. With insurance.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돌려서 말했다 표현이지 다 보험이죠. Are you planning to? 자, be planning to 하면 뭐뭐 할 계획이다 라는 뜻입니다. 뭐뭐 할 계획이다. 여기에서는 to 다음에 동사 원형 썼어요. 그래서 plan to insure this package for this full value니까 전체 가치가 되겠죠. 총 값어치에 대한 보험에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Would you like to insure? 자, 이번에는 이거 잘못 쓴 게 아니고요. 오타가 아니고요. 뭐뭐 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이런 의도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해요? Your package가 arrive safely, 안전하게 도달하도록 with insurance를 통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보험으로 소포가 안전하게 배송되도록 하시겠습니까? 확실히 하시겠습니까? 이거 뭐예요? 결국 보험에 들래?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죠. 자, 관련 표현으로 가겠습니다. 유사 표현은요, 우리가 대화체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관련 표현에 실려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험 약관에서 볼 수 있거나 아니면 대화에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혹은 보험에 대해서 내용을 물었을 때 답변해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 번쯤 읽어두면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읽어봅니다. If you write the declared value, 했어요. declare 하면 선언하다라는 뜻인데 신고 금액이 되겠죠. 여기서는 신고액. 그래서 신고 금액을 적으시면요, you will be reimbursed that. that이야를 보상 혹은 변상 받으실 겁니다. 이런 얘기요. 변상 받다. That amount, 그 금액을, 이런 뜻이죠. amount, 금액을. If the package is damaged 하거나 or lost 했을 때 at no extra cost. 뭐가 없이요? 추가 금액 없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하는 내용이죠. 자, 독해지문에서도 나올 만한 충분한 말들이죠. It is important to 무엇 무엇이 중요합니다. 이거 가져오고 이거 진주어라고 하는데 to 부정사 할 때 알려드릴 거예요. To accurately declare 자 신고하는 거 정확히 신고하는 게 중요해요. The value of the item 뭐가요? 자 금액을요. Being insured 보험에 가입된 to 뭐뭐 하기 위해서 ensure proper coverage 적절한 coverage 보장을 하고요. And avoid 피하기 위해서 any potential 잠재적인 claim issue가 있대요. claim issue가 뭐겠어요? 여기서 보험금 청구할 일이 되겠죠? 보험금을 청구해야 문제가 생기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신고를 하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post office insurance is especially recommended예요. 자, recommended. recommended. 추천됩니다. 라는 얘기죠.
자, 권유됩니다. 추천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Four packages containing. 여러분 책에는 똑바로 써져 있으니까 저만 고칠게요. 자, post office insurance는요. is especially recommended for 뭐뭐에 대해서 추천이 돼요 라는 얘기입니다. packages containing인데 어떤 소포에 대해서 추천이 됩니다. containing 포함하고 있는 것 valuable 가치가 있거나 or fragile items 아니면 잘 깨질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요. 왜냐고요? as they are 그런 애들이요. more susceptible 더 민감하거든요. to lose 하거나 or damage 하는데요. 뭐 하는 동안? during shipping. 자, 그래서 선적을 해서 이동을 하는 동안 손상이 가거나 망가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걸 권유가 됩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어요. 제대로 써져 있는지, 제대로 책에는 나왔군요. 자, 화면 다음 거. 마지막이죠? 자, in case of 하면 뭐뭐한 경우예요. lose나 damage가 있을 때요. 손실이나 뭔가 뭐 분실이 있을 때요. To an insured package, 자 보험에 가입된 이 패키지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요. Customers may need to provide, 제공할 필요가 있어요. Documentation, 서류를요. Such as, 나열할 때 such as 쓰죠. Proof of value, 가치 증명, 즉 가격 증명입니다. Or proof of damage, 손실 증명이 필요합니다. To initiate. 시작하기 위해서 a claim process, 보험금 청구 과정을 읽죠. 보험금 청구가 영어로 보여요? claim이에요. 자, 되셨습니까? 표현들은 벌써 다 했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웠던 어휘 위주로 머릿속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insure만 잘 알아보면 보험 상황이라는 거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보험을 권유해요. Would you like to add insurance? 아니면 do you want to insure your package? 아니면 add 말고 purchase를 써도 되고 이거 말고 need를 써도 되고 그렇죠? 동사는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배송 보장 범위 coverage 하면 보장 범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coverage고요. available은 보장 가능한 범위를 다 통틀어서 available까지 붙은 것뿐입니다. for 하면 뭐뭐에 대한 거고요. up to는 어디 어디까지의 가격 제한을 얘기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여러분들 빈칸 채우기 한번 해보시고 저랑 같이 오시는 거죠. 자, 문제 가겠습니다. 어휘를 한번 확인해보죠. 자, I'd like to send this package and I am 인이 들어가 있어요. 가입하고 싶어요. 관심이 있는 거죠. I am interested in ing라고 했어요. getting insurance for it. get insurance. 마찬가지죠. 보험에 들다라는 표현이죠. Absolutely. Could you please let me know the 저한테 알려주실래요? 물품의 가격 이름 써야 되죠. 가격 value가 됩니다. price 없었어요. 힌트에 value가 있었어요. 자, it's a smartphone and its value is 가격이요. 150만 원이요. 150만 원이라고 있는데 영어로 어떻게 해요? 이게 thousand이고 이게 million이죠? 1 million에 500,000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great based on the value we can offer you insurance. 자, 보험을 제공해요. 뭐뭐에 따라서요? 패키지의 가치, 가격에 따라서 제공을 합니다. 뭘요? 보험을 제공하거든요. Insurance coverage라고 해서 소포 보험이라는 용어 사용했어요. 자, the insurance will 보호해 줍니다. 보호해 줍니다. 뭐예요? Protect. 그래서 protect your item. 운송 중 파손이나 뭐 손실이나 파손으로부터 보호를 해줍니다. 해서 protect against 하면 뭐뭐에 대항하여 보호하다 이런 뜻입니다. 상대를 나타낼 때 against 쓰고요. 자, 운송 중 어떻게 씁니까? during transit라는 단어 쓰겠죠. 뭐뭐 하는 동안 이거 during 대신에 in transit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같은 표현인데 during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료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보험료. 제가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알려드리긴 했습니다만 보험 배우실 때 많이 쓰고요. 인슈런스 요금이 되겠죠. fee가 될 거고요. 여기서는 cost를 사용을 했어요. The cost of insurance will depend on the 신고된 금액입니다. 신고된 거 declared가 되겠죠.
자, would you like to 진행하다 뭐예요? proceed예요. Yes, how much would the insurance cost for the value? 보험 비용이 얼마입니까? The insurance 보험료는 rate is 자, rate도 나왔고 fee도 나왔고 보험금이니까 cost도 나왔죠. 전부 다 돈을 지급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해서도 사용을 했어요. 자, percentage of declared value에 비례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고요. So for your smartphone, 그래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요. 비용이 얼마예요? 1,500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that sounds 합리적인 뭐예요? R로 시작해요? reasonable. 자, I'll get the insurance. 가입할게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질문 봅니다. Hi, I'd like to send a 제가 귀중한 물건을 보내려고 한대요. 귀중한에 해당하는 단어 찾았나요? 여기 있다. Valuable item. And would like to know more about 그리고 뭐에 대해 알고 싶어요? 소포보험에 대해서 알고 싶대요. 그래서 personal insurance.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혹은 물론입니다. Could you please let me know the 대략적인 가격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Value of the item 해서 가격은 됐죠? 대략적인이니까 approximate value of the item. You are 당신이 보내려고 하는 거 뭐 배웠죠? Be planning to였죠? 그래서 You are planning to send 보내려고 하는 가격 알려주실래요? It's 꽤 비싼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Quite expensive. Around 대략 이 정도 금액이에요. 자, 그래서 정보 감사하고요. For 고가의 물건에 대한 이제 고가의 물건 뭐가 있죠? 높은 가치 해서 high value. Items like yours we 우리는 추천합니다. 추천이라는 단어 아까 했죠? Recommend our premium insurance coverage. Premium 드디어 등장하네요. It provides 그것은 위치 추적, 배송 증명, 서명 확인을 포함해 종합적인 보호. 자, 무슨 보호요? 종합적인. 종합이라는 단어 잘 봤어요. 토탈 아니에요? C로 시작해요. Comprehensive. 종합보험이 뭐예요? Comprehensive insurance예요. 자, comprehensive protection. 종합 보호를 제공합니다. 포함해요. 뭐를요? 위치 추적하면 tracking이 되겠죠? 배송 증명인데 배송은 있으니까 증명 proof가 되겠죠? And 그리고 signature 확인이란 단어 confirmation이죠. The insurance 그리고 프리미엄에 가입한 300만 원 이하의 물품에 대한 보험료는 이랬어요. 보험료니까 fee 들어갔어요. For items 그리고 300만 원 이하라고 표현했지만 이하 단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to가 있죠. 어디 어디까지 제한을 나타낼 때 up to 사용합니다. 그래서 up to 사용했고요. 자, coverage가 500원이에요. per 그러면서 10만 원당 500원입니다. 이렇게 기본료를 얘기해요. 뭘 제외하면 1,000원의 기본 요금을 제외하면 제외하다 2로 시작해요. exclude를 써서 excluding 뭐뭐를 제외하면 Would you like to proceed with that? 이렇게 진행해 드릴까요? Yes, I think yes.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마음의 평화예요. Peace of mind에 대해서 추가 비용이니까 무슨 비용이에요? extra cost까지 그래서 뭐뭐할 가치가 있어요. worth the extra cost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좋아요. to 그리고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다 지금까지 많이 봤어요. 자, 이번에는 진행을 시작하는 거니까 initiate the insurance process. 자, 시작하기 위해서 I'll need some details about the senders and 수령인 recipient가 되겠죠. 그랬더니 자, 연락처하고 이거 다 알려주실래요? 성함이랑 주소랑 연락처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대화가 끝이 납니다. 어땠어요? 빈칸 채우면서 아 모르는 단어가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 않나요? 여러 번 되풀이 하실수록 단어들을 전부 다 쏙쏙쏙 흡수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휘를 가지고 이제 푸는 문제인데 이것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험 업무에서 쓰는
이 용어들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보험 교과서에도 나오실 거고요. 우리가 쓰는 보험 업무 파트에서도 등장을 할 거예요. 자, 봅니다. 어떤 가격이에요? The declared worth. 신고 가치예요. 신고된 가격이에요. The price for insurance purposes. 자, 여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헷갈리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insurance purposes니까 보험을 들기 위한 목적으로 소포에 대한 신고된 금액 가치를 얘기합니다. 무슨 value일까요? estimated라는 단어는 평가죠. 그래서 평가액이에요. 그런데 평가액이라는 것은 시시각각 달라져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앤티크하게 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정말 모순의 물건이 돼서 감가상각이 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다르고 희귀성에 따라서도 다르고 평가액은 계속 바뀌거든요. 우리가 보험에 하려면 실제 가치를 정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물가라는 뜻으로 actual이라는 단어를 써야 맞아요. 자, 됐죠. replacement는 대체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위가 다시란 뜻이고 place 놓다 두다죠. 그래서 다른 걸 갖다 놓는 거예요. replacement. 다른 건 다 아는 단어고요. 자, 이번에 무슨, 무엇은 is the period, 기간이래요. 기간. during which 그 기간 동안 뭐 하냐면 보험 약관이거든요. 보장 내용이에요. 이거 자체로 그냥 보험 이렇게 붙여서 해석할게요. 보험이 효과가 있는, 보험의 효력이 있는 기간을 뭐라고 할까요? 보험의 효력이 있는 기간. 보험기간이죠.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게 term이에요. 이거 기간이란 뜻이에요. 기간. 기간. coverage는 보장 내용이나 보장 범위를 뜻합니다. 때로는 보험 자체로 해석이 되고요. 프리미엄 보험료예요. 이거 보험 청구죠. 다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중요해요. 자, 3번에요. 무엇이란 추가 요금입니다. 추가 요금이래요? 벌써 답 찾은 것 같지 않아요? 추가 요금입니다. Pay to insure person that exceed.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표준 사이즈나 무게의 제한에 대해서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지불해야 되는 추가금. 할증료가 되겠죠? 할증료. Sir, 슈퍼라 그랬어요? 넘어가는 거? Charge, 부과하는 거. 여기 있죠. Deductible에서 deduct는 빼다라는 뜻이에요. D가 off나 아니면 후퇴, back이라는 의미거든요. off 아니면 back의 의미를 가진 접두어고요. Duct는 lead예요. 끌고 가다. 그러니까 뒤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올라가려고 하면 끌어내리고, 올라가려고 하면 끌어내리고, 앞으로 가려고 하면 뒤로 빼고. 이걸 빼기라고 쓰죠. 그래서 deduction이라고 하는데. 자, deductible 하면 거기서 빼는 금액인데 보험에서는 그래서 공제금이라는 뜻이야. 공제금. 다른 거는 다 아는 단어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4번에요. 자, 무슨 가격인데요? price, 가격인데요? pay for, 지불되는 거예요. personal insurance policy 하면 보험 약관일 수도 있고요. 보장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보험에 대해서 지불하는 금액은 뭡니까? 공제액 아니겠죠? 청구액 아니겠죠? 보장 범위를 나타내는 거 아니겠죠? 보험료라는 단어예요. 보험료. 5번에 refer to maximum amount, 최대치의 돈이래요. 자, 최대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최대 금액이고요. policy holder, 이거 알아두세요. 보험 가입자. 계약자라는 뜻입니다. 보험 계약자. 계약자인데 홀더라는 말을 쓰죠. 자, must pay out. pay out 지급하다예요. of a pocket. 그러면 자기 주머니에서 계약자가 돈을 내는 거예요. before 뭐 하기 전에요? the insurance coverage applies. 보험의 보장이 적용되기 전에 그에 앞서 이 policy holder가 계약자가 자기 주머니에서 내는 돈입니다. 공제금이죠? 공제금. 자, 제가 공제금을 20%가 있는 의료보험에 가입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만 원을 긁었어요. 그러면 20% 제하고 난 나머지 8천 원만 보장받을 수 있죠? 20%의 공제금은 내가 내 돈으로 내는 거예요. 이런 의미죠. deductible.
자, 6번이요. is a formal request. 공식 요청입니다. made to 뭐예요? insurance company의 보험사에 하는 공식 요청인데요. for compensation이라는 단어. 보장, 보상, 변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보상하다. 단어장에 무슨 단어 있어요? reimburse라는 단어 있죠? reimburse 몇 번에 있었죠? 그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34번에 있어요. 34번에 있는 reimburse랑 같은 단어입니다. 얘는 명사형이죠. compensate라고 하면 보상하다예요. compensation 하면 보상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보상. due to loss or damage of a parcel. 자, 뭔가 손해가 났죠? 그걸 변상, 보상하기 위해서 보험사에 청구하는 공식 요청을 뭐라고요? 보험금 청구라고 하죠. 청구를 영어로 뭐라고요? clai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claim이에요. 7번의 무엇은요? specific, 특정한 상황이에요. 이것도 조건이고요. 특정 상황 또는 조건입니다. not covered by 했죠? 보장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by 뭐뭐에 의해서? insurance policy, 보험약관에 의해서 보장이 되지 않는 걸 뭐라고 할까요? 예외조항, 제외조항이 되겠죠? 제외하다가 영어로 뭐였어요? include의 반대? exclude였어요. exclude가 들어간 단어를 찾아보니 여기 있습니다. 그죠? 예외사항. 자, 8번이요. 빈칸은 is an additional optional. 추가하는, 지금 새로운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보험용어. 추가하는 선택적 coverage, 보장 범위예요. 추가할 수 있는 선택적 보장 범위가 뭐게요? 한국말로. 특약입니다. 자, can be added to the personal insurance policy. 그러면 보험 정책 혹은 보험 약관에 추가할 수 있는 추가 조항입니다. To provide protection against specific risk. 특정한 위험. 이것도 위험이에요. 위험에 대항하기 위해서 추가할 수 있는 특약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 rider라고 해요. 요겁니다. 나머지는 다 아는 단어죠? 자, rider의 그 ride. 타다라는 뜻의 그 ride 맞고요. 라이더라고 하면 보통은 기술을 나타내죠. 말을 타는 사람. 자, 우리가 그냥 coverage가 있어요. 보장하는 범위를 coverage라고 얘기한다 그랬고 보장하는 내용까지 다 얘기하면 정책이라는 말을 써서 혹은 약관이라는 말을 써서 coverage policy라고 하고 이거 두 개 합친 개념이 insurance예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특약을 하나씩 하나씩 넣어요. 원래 달리는 기차에 한 명씩 한 명씩 더 태우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ider이라는 표현, 특약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9번이요. 자, 빈칸은 발생합니다. When a parcel is, 소포가 is delivered to the wrong recipient. 잘못된 수신자. or location, 잘못된 장소에 배달되는 거예요. due to error, 실수 때문에 made during the shipping process니까 배송 과정에서 잘못된 어떤 실수 때문에 잘못된 사람이나 잘못된 장소로 배송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오배송이라고 하죠. 자, 오배송인 경우에 이제 보험에 적용이 되니까 오배송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다 아는 단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miss delivery라고 합니다. miss delivery. 자, 여기 miss라는 단어 우리가 miss가 들어가는 단어를 또 여러 번 보게 되실 거예요.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miss는 wrong이라는 뜻이에요. 잘못된. 자, wrong이에요. 딜리버리가 잘못된 거니까 오배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theft는 절도를 의미합니다. 자, 10번이에요. What is the purpose of a proof of loss? Proof는 증거죠. Loss는 손실. 손실에 대한 증명이에요. 손실 증명의 목적이 뭡니까? 이런 거예요. 손실 증명의 목적이 뭡니까? 자, 요거는 내용을 이해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험 시간은 아니라서 제가 이거저 하고 넘어가진 않고 해석하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To provide evidence, 증거를 주는 거예요. Person's value for insurance purposes.
이 가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보험 목적을 위해서 보험의 가치 아니면 그 소포의 가치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 provide, prove that. 이건 제공한 거고 이건 증명하는 거죠. The person was delivered to the correct recipient. 그 소포가 올바른 정확한 recipient, 수신자, 수령인에게 배송되었다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To confirm 하면 확인하는 거예요. Payment는 지불하는 거죠. Insurance premium, 보험료를 지불했다라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To document 하면 서류화하는 거예요. The person's condition, 소포의 상태를 at the time of delivery, 배송할 때 그 소포의 상태를 서류,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뭐겠어요? 손실 증명이라는 건 처음에 어떤 상태인지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서류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포의 가치랑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서화하는 과정이죠. 왜냐하면 배송 시점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 배송 시점에서 걔가 어떤 상태였는지 제대로 있었던지 아니면 원래 망가진 걸 보냈는지 이런 것들을 증명해야 되거든요. 정답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오늘 보험 용어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어때요? 되게 새롭죠? 우편 용어도 처음에 할 때 새로웠는데 보험 용어도 이렇게 새롭습니다. 자, 어휘들 마음껏 숙지하시고요. 복습 문제도 풀어보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